뉴 아이패드 발표와 함께 정식 업데이트된 iOS 5.1.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잠금 상태에서 카메라 바로 가기 버튼이 표시되었네요. 위로 쭉 밀어주세요. 폰트 변화 느껴지시나요? 가독성은 좋아진 것 같은데 약간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유저들의 의견이 분분하네요. 그동안 배터리 버그의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요. 이번 5.1 버전에서는 어떨까요? 네트워크 사용 환경이 아니라 결론 짓기는 어렵겠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도 약간은 늘어난 것 같네요. 이마 서울은 오텐키가 시리다이. 헐, 시리가 일본어를 지원하기 시작했네요. 한국어는 언제쯤 지원해줄까요? 빨리 해줘요. 공식적인 업데이트 항목은 아니지만 인터넷 속도도 변화가 있을까요? iOS 5.01 버전과 비교해보니 큰 차이가 없네요. 밖에도 업데이트된 부분이 더 있으니까요. 업데이트 항목을 확인해보세요. 그럼 안녕!